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수급력이 굉장합니다. 외국인들이요, 1월부터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였고요. 이에 기관들은 또 2월 중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12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함께 기관이 양매수가 붙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외국인들은 또 오늘까지 7거래 연속으로 함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 종목 모멘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금 6%대 좀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전반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도 그렇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수혜를 좀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천연가스 배관 파이프라인에 대한 예. 부분이 이제 중지가 될 경우에 만약에 그 천연가스에 대한 운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선박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LNG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국내 조선사 중에서도 LNG선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또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예. 현대중공업이 최근 현대중공업뿐 아니고요. 최근 조선주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조선주는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주가 마찬가지로 많이 좀 눌림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저점에서의 저점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이러한 그 LNG 선박에 대한 신규 수주 그리고 올 초까지 이어졌던 조선업의 조선 3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주 물량만 하더라도 사실 상당한 수준을 가져가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 좀 사이클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 자체도 좋습니다. 상장한 지 한 6개월 차가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양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의 움직임이 지금 12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들어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9만 원대, 한 9만 5천 원 선을 바닥을 다지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11만 7천 원까지 주가가 한 예. 2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뭐 이제 기대감도 좋고 앞으로의 뭐 가능성도 좋은데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한 지 지금 6개월 차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6개월 보호해서 물량이 3월에 또 물량이 또 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최근에 현대중공업의 보호해서 물량이 풀렸던 12월 17일,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보호해서 물량이 풀리면서 단기간으로도 급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월에 보유해진 물량이 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조정세를 조금 감안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오늘장에서 조선주들도 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뭐 대우조선의 한국조선해양 모두 상승력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좀 상승력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왔던 네. 종목이고 수급력도 이만큼 좋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시점도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조선주가 이제 사실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려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예. 단기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적에 반영되기 위해서 꾸준한 수주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선업이 조선 섹터 자체가 단기간에 좀 급등한 부분이 다소 부담스러울 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접근은 조금 다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목마다 좀 창의하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선업에서 크게 주가의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는 게 현대중공업의 주가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네.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다시 이제 뭐 전고점 부근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좀 있고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최근 밸류가 조금 좀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조선업은 또 한 가지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조선업은 또 러시아에 대한 수주가 기존에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이 러시아가 이제 스위프트에 대한 부분이 막히면서 자금 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가 수주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돈을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에 사실 좀 조선업이 사실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조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